파가 칩니다. 파가 심하지 않아요. 상처 났고 약한 4지, 3.5지 약한 4지 되는 배터지고 기스나 파갈치 약한 4지 나오는 CR 좋은 파갈치네요. 요놈은 두껍습니다. 폭은 작은데 뒤에 보면 배 밑에가 약한 4개 3.5지에서 약한 4지 되는 파갈치예요. 자, 물건을 한번 더, 아, 10마리네요. 10마리 10미 10마리짜리 많이 벗겨진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10마리들은 10미 파갈치입니다. 5미 한 3자 5마리들은 5미 갈치입니다. 자, 통통하네요. 고기 좋게 좋습니다. 약한 4개 약한 4개에서 4개 되는 이놈 사이즈 더 좋네요. 한상자 5마리들은 오미갈치. 요쪽 안쪽 것도 한번 봐볼게요. 많이 포개져 있습니다. 고기들이 사이즈 골고루 좋아요. 큰 배에서 잡았습니다. 지금 손가락 4개 가까이 되네요. 약한 사이즈에서 사이즈 되는 오미. 이제 3미 넘어가 볼게요. 쑥 3미 먼저. 오늘 2미, 3미, 4미, 5미 다 있습니다. 사이즈 좋네요. 4개 한참 넘어가고 3미 여기도 4개 넘어가는 3미. 자, 4미 갈치는 딴다 딱 4개 고기 훨씬 더 두꺼워요. 5미보다 두껍고 3미보다는 조금 더 작고요. 당연히 자, 여기 4지 때 고기가 더 두껍습니다. 바람 4개씩 꽉찬 4개 되는 4미 갈치 3미 4미 5미 마리 갈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황서거입니다. 황서거 황시디 이렇게 불립니다. 여기서는 살짝 말려가지고 수려도 좋고 생물로 바로 그냥 손질해가지고 오물오물해서 입으로 발라내는 제철 요때만 딱 드실 수 있는 황서거 황서거예요. 말려가지고 쓰셔서 조금 꼬들꼬들하게 드시는 분도 계시고 생물로 부들부들하게 그냥 조림으로 감자 같은 거 넣어가지고 빨간 양념으로 졸여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황서거입니다. 자, 15미 갑오징어네요. 사이즈 보시고요. 자, 가에 있는 거 좀 작아 보이는 친구들 15마리들은 갑오징어. 15미 갑오징어 여기까지 15미래요. 10미 10마리 들었습니다. 사이즈 확실히 더 크죠? 가 있는 친구들. 자, 10미 갑오징어입니다. 가운데 두 마리는 아주 크고요. 이제 이놈이 15미 옆에 가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네. 자, 10미 15미 갑오징어예요. 8미 민어입니다. 민어 8미 50cm 정후대는 약 50cm 나오겠네요. 8미 하나 둘 세 상자 요런 것도 회로 떠드실 수 있어요. 회 떠드시고 식구들 적을 때는 떠드시고 한쪽 매운탕에 드시고 배 갈라서 말려도 되고요. 활용도가 좋습니다. 민어는 이제 인기 있는 시즌이 돌아오고 있어요. 민어 중간 사이즈 키로수 달아가지고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8미 민어예요. 자, 20미 가자미입니다. 한 상자 20마리들은 30에서 35cm 사이 되는 20미 가자미예요. 가격 저렴합니다. 상거리로 구이로 말려가지고 쓰시면 좋아요. 자, 우럭입니다. 35cm 나가는 우럭 매운탕거리 좋습니다. 자, 여러분도 35에서 40cm 되겠네요. 같은 8미 우럭인데 40cm 전후되는 우럭이에요. 자연산 입니다. 위에는 사이즈 이렇게 큰 것들이 이쁘게 담아져 있고요. 속에는 사이즈 보십시오. 요 중간 사이즈 좀 큰 친구 작은 친구 막 섞여져 있어요.